자, 이제 부동산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분류는 이제 여기 두 번째 주제예요. 자,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지금 어디를 지나왔고 뭐를 하고 있고 이걸 좀 생각을 하십시오. 책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이제 물론 책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못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책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책에서 자신의 생각이 그 책 속에 있는 거죠. 먼저 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고 이런 큰 타이틀이 있죠. 그 큰 타이틀이 다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책을 쓸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어떤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담고 이런 이제 커다란 이 묶음이 있죠. 그 커다란 묶음 자체가 벌써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이게 여러분이 책을 읽든 뭘 하든 지금 전체 흐름 중에서 내가 어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면은 숲을 보면서 따라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고기만 따라오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요거를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는 겁니다. 책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한다 또는 뭐 다른 공부를 한다 해도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그 민법의 전체 범위 중에서 어떤 부분에 뭐를 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공법도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 어떤 부분을 하고 있다 또는 뭐 건축법의 어떤 부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뛰어날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 분류인데 부동산을 분류를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가 있죠. 국계법 해석. 근데 이거는 이제 공법에서 많이 다룹니다. 근데 이제 결혼에서는 간단한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요. 거기 이제 용도 지역이 있고요. 용도 지구가 있고요. 용도 구역이 있죠. 자,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개론에서는 이 토지 정책, 정책론의 토지 정책에서 가시면 지역 지구제 하고 그냥 말 거예요. 지역 지구제 하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법적으로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냥 지역 지구제 또는 용도 지역 지구제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요. 이게 이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구분을 할 때 이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요. 전 국토를. 근데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의미가 뭔가 하면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전국에 있는 어떤 땅이든 용도 지역, 용도 지역 하면 이제 도간 농자 그래요. 도간 농자.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럽니다. 도간 농자. 요 넷 중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 지역이든 관리 지역이든 농림 지역이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든 어딘가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어떤 토지가 반드시 어떤 용도 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용도 지구 안에 경관 지구 또는 방화지구, 방제지구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지구가 있거든요. 10개인가요 모두? 그 지구에 어느 지구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용도지구도 그렇고 용도구역도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중복지정이 되느냐 또 이걸 얘기를 해요. 중복지정. 중복지정이 얘는 될 수가 없고요. 여기는 중복지정이 돼요. 이 소리는 또 뭔 소린가 하면은 도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농림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는 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시 지역이면 도시 지역, 관리 지역이면 관리 지역. 어느 하나에만 들어가야 돼요. 하나에만. 이게 무슨 지역이에요? 이게 용도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0이라도 되고요.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세 개, 네 개가 중복해서 지정될 수도 있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그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자, 요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더 세부적인 거는 이제 공법에서 이제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간정보법이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28개 지목이 있죠. 자, 이 28개 지목, 지난 순환에는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매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 정도의 주제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게 4개 지목은 두 번째 글자가 약으로, 부호로 사용이 되죠. 부호. 이게 4개 지목은 차장, 천원이죠. 요거는 주차장의 두 번째 글자고요. 요거는 공장용지의 두 번째 글자죠. 요거는 하천의 두 번째 글자고요. 요거는 유원지의 두 번째 글자죠. 이렇게 차장천은. 자, 나머지 24개 지목은 첫 번째 글자가 부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답과목 임광염, 내장학도철천제, 주유창구채원종, 양수공차 삼효잡, 이렇게 해서 28개 중에 그렇게 24개 나누는데, 부호를 보고서 그게 어떤 지목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12쪽에서부터 13쪽, 14쪽까지 걸쳐서 지목을 설명하고 있는데, 15쪽까지 있죠. 이거는 참고로 보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뭐다를 이제 읽어두시는 정도지,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서 이렇게 이게 그 정답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도 했어요. 연, 왕골 뭐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서식하거나, 이런 저수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땅이 뭔 땅이냐 이렇게 물은 적은 있어요. 그게 이제 유지라는 거거든. 유지, 유지가 이제 물 머무를 유자예요. 그 유지가 그런 저수지, 연못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유지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도가 높은 것은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예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상 분류해서 거기 부동산 활동상 분류, 부동산. 이게 이제 중요도가 높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더라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부동산 분류를 하고 있죠. 부동산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토지를 분류할 때 이것도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낮고, 여기 중요도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부동산 활동상 분류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대택구 하는 거죠. 대지, 택지, 부지 그래요. 요거는 택지를 중심으로, 이쪽이 중요해요. 택지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위주로 기억하세요. 택지라고 할 때는 우리 택지 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속편해요. 택지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건물 짓는, 지을 수 있는 땅을 개발하는 거죠.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용도를 따지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 하면은 이제 요거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말고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를 말해요. 일반적인 바닥 토지. 그래서 이제 폭넓게 사용하는 게 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용해보면 제일 쉬워요. 우리가 이제 그 도로 부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도로 부지. 들어보셨나요? 하천 부지 들어보셨죠? 이런 경우에는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죠. 근데 아파트 부지, 학교 부지 이럴 때는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부지라는 말은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쓰고,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도 쓰고, 이렇게 폭넓게 쓰는 표현이 부지고요. 근데 택지는 건물이 올라가는 그런 용도의 토지의 경우에 택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건물이 안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건물이 올라갈 걸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아도 택지,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도 택지.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는 것과 관련된 것이 택지고, 이거는 이제 더 폭넓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분류에서는 그 용어의 뜻을 알면 충분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용어보다 더 깊게 들어가서 질문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도 있어요. 제가 설명도 드리기는 해요.
근데 설명도 드리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뜻을 아는 게 뜻, 뜻. 그 내용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납득이 되면은 받아들이시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걸 질문할 걸 대비해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설명을 드리더라도 이걸 우선으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다음에 그 후보지 이행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으로 가기 전에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대라는 거 있죠. 대. 조금 전에 28개 지목에 대장학도 철천지에 할 때 대장학도 이렇게 대가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라 그래요. 지목이 대예요. 그러면 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건물 요 밑에 땅의 지목이 뭐라고 나올 거예요? 대로 나올 것 때. 요거는 장은 지금 조금 전에 공장용지라 그랬죠. 이게 공장이 주상공이 주상공 대장이 주상공이에요. 대장이 예, 대장이 주상공인데 자, 요 그 대라는 것은 일단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좁게 해석을 하시라고 좁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간정보법에서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질문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이유가 공간정보법이라는 법 말고도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건축법이라는 법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건폐율 이런 표현.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도 알긴 알아야 돼요, 뜻을.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분의 자 1, 2월 달에 공부하신 분들 들어보셨죠? 대지 면적분의 뭐죠? 건축 면적. 맞나요? 맞습니까? 건축 바닥 면적 그렇게 배우셨어요? 건축 바닥 면적. 아니 이게 용어가 자꾸 바뀌니까 이게 쉽게 한다고 바뀌니까 건축 바닥 면적 맞아요? 건축 면적이 맞아요? 저를 이상한 대로 몰고 가지 마세요. 네, 건축 면적이 그 의미가 건축물 바닥 면적 아니에요. 건축 면적과 건축 바닥 면적은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1층에는 이렇게 좁게 올라갔지만 위층에서 넓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위층에서 넓혀질 때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외벽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 면적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건축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좁아도 그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중심선의 외벽은 1층의 그 바닥 면적보다 더 넓게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넓게 펼쳐진 이게 건축 면적이거든요.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는 거 맞나요? 예, 외벽의 중심선이거든.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건축 면적이에요. 자, 이럴 때 요 대지란 말을 쓰죠. 자, 이렇게 대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 대지라는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대 공간정보법에서 말하는데 이게 의미가 또 다르고요. 도시개발법에서 말하는 대지라는 의미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요 대 또는 대지라는 말을 질문하기는 좀 껄끄럽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뭐라고 해야 돼요? 대지라고 해야 되죠. 건축법이니까. 그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를 따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건물 올라가는 건 다 대지라고 해야 돼요. 건물. 그럼 택지에 가깝죠. 우리 개론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건축법과 공간정보법에서 말하는 대지 의미가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아직 출제된 적은 없다는 거죠. 요런 것들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건축법을 어차피 배우시니까. 그 다음에 용적률 하면은 뭐예요? 대지 면적분의 여기는 이제 바닥 면적 합계죠. 바닥 면적 합계. 이렇게 배우셨나요? 아니면 연면적으로 배우셨나요? 다 배웠어요? 연면적도 배우고 바닥 면적 합계도 배우고. 아마 연면적이 없어지면서 바닥 면적 합계로 바뀐 거 아닌가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바닥 면적 합계라는 말이 더 쉬워요? 연 면적이 더 쉬워요? 바닥 면적 합계가 더 쉽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용어가 쉬워야 된다고요. 이미 공부를 한 사람은 연면적이라는 게 바닥 면적 합계라는 걸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연면적으로 하든 바닥 면적 합계로 하든 관계가 없겠지만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쉬운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게 50%라면 이게 200%라면 어떻습니까? 4층까지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지고요. 이게 100제곱미터라면 대지 면적이 건물이 깔고 앉을 수 있는 거는 최대 5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는 게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근데 용적률은 이렇게 50제곱미터짜리 바닥 면적의 층수가 총 몇 층까지? 4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경우에 조금 요거를 좁게 해서 위로 더 올릴 수도 있죠. 40% 곱하기 몇 층까지? 40%까지 해서 건폐율 40%에서 5층까지 지어도 몇 프로? 200%. 용적률은 200%. 관계가 없죠. 맞나요? 이렇게 넓혀서 4층까지 짓든 좁혀서 5층까지 짓든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맞죠? 관계는 없어요. 물론 이제 층수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용적이 뭐예요? 용적이 부피란 뜻이죠. 부피.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 부피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거 뒤에 관련이 되니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 대지라는 의미는 이제 건물을 짓는 땅은 전부 다 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아무튼 요 대택부 했고요. 대택부. 다음에 이제 후보지 이행지 하죠. 후보지 이행지는 공통점이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해요. 사람들이 이거 잘 안 틀리거든요. 이게 단어 뜻만 알면 되니까. 잘 안 틀리니까 모의고사에 어떻게 출제하는가 하면은 전환된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요. 전환된 하면 틀린 거예요. 다른 용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에 있어야 그게 후보지 이행지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막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읽다가 보면 이런 걸 캐치를 못하는 거죠. 전환된이 아니라 전환 중인 토지예요. 근데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라 그래요. 대분류란 얘기는 이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불려요. 택농임, 택농임 이렇게. 자, 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이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전환 중인 토지가 전환 중인 게 보통이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별로죠. 이렇게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 그래요. 근데 요 택지지역 안에 주상공이 있죠. 농지지역 안에 전답과가 있죠. 자, 요 안에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거나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가거나 이러면 뭐예요? 그게 요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이죠. 그럼 이행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하면은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범위를 벗어나면은 뭐예요? 벗어나면 이렇게 벗어나면은 요 범위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그러면 후보지가 되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후보지 테두리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렇게 판단하면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럴 때 여기 지금까지 이렇게만 질문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이제 써서 질문하는가 하면 용도 지역 상호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용도 지역 내에서 상호간 이렇게 이렇게 내에서 하면 뭐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후보지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것까지는 지금까지는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우리 교재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후보지의 경우에는 이행지 뒷부분, 이행지 셋째 줄에 있어요. 이행지 셋째 줄인가 넷째 줄인가? 이행지 셋째 줄인가 넷째 줄인가? 넷째 줄 있죠. 넷째 줄. 넷째 줄에 후보지의 경우 지목이 반드시 변경되나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들은 지목이 다 바뀌어요. 조금 전에 주상공이 아까 지목으로 얘기하자면 대장이라 그랬죠. 주거용, 상업용의 경우에는 지목이 대,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이에요. 근데 전답과목 인강염 할 때는 얘네들이 각각의 지목이란 말이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전부 다 지목이 다 바뀌어야 되겠죠. 전답과로 되어 있던 게 대 또는 장으로 가야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지목이 바뀌어야 돼요. 전으로 되어 있던 게 주거용지로 바뀔 때는 지목이 돼. 답으로 되어 있던 게 주거용지로 바뀔 때도 돼. 상업용지로 바뀌어도 돼. 전이 상업용지로 가도 돼. 우리 택지개발 하잖아요. 택지개발. 택지개발 하면 거기에는 다 농지, 뭐 임야 이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농지 임야던 것이 택지개발 하면 이제 건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건물. 건물 올라갈 때 이렇게 지목이 다 바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행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해요?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가면 똑같은 데잖아요. 이럴 땐 지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목이 안 바뀌죠 이때는. 근데 공장용지에서 주거용지로 가면 이때는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행지의 경우에는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후보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뜻을 묻는 거예요? 내용을 묻는 거예요? 내용을 묻죠. 그는 지금까지 출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를 수업을 들으면서도 중요도의 강약을 감안을 해서 이거 좀 어렵다 싶으면은 어떡하라고요? 패스하고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이게 받아들이는 정보를 모두 다를 알려고 하면은 그는 어리석은 거죠. 모두 다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커다란 흐름만 받아들이시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그 배우들이 말하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다 외우려고 하면서 그 영화를 보면은 영화 감상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 어떤 그 흐름들. 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요. 후보지, 이행지. 다음에 필지 획지가 있죠. 필지 획지는 그거는 이제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요.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계속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계속 제가 수업만 하는 건 아니죠. 가끔 딴소리도 하죠. 그때 여유 있을 때마다 자꾸 지나간 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필지 획지. 필지 획지.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다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필지는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아까 공간정보법, 자, 이런 데서 등기를 하거나 또는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하거나 할 때 그 단위가 필지예요. 그래서 등기 또는 뭐의 단위다? 등록의 단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 획지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다. 이렇게. 자, 등기 등록의 단위다 이렇게 할 때는 요거는 주로 이제 권리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념 필지는. 그래서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해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 표시. 근데 여기에 획지는 소유권의 범위 한계를 표시한다기보다는 같은 가격 수준,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요. 지금 가격이란 말이 나오고 권리 이런 말이 나오죠. 가격, 가치 이런 관점은 무슨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관점이라고 그랬고요. 권리 이런 측면은 법적인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 한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땅 한 필지인데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여기가 주거지역, 여기가
상업지역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어디가 땅값이 더 비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이 땅값이 더 비싸죠. 그러니까 여기 땅값과 여기 땅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가격 수준의 1단, 한 묶음이에요. 이 1단이 한 묶음인데 이런 경우에는 한 필지라도 두 묶음인 거죠. 여기 한 묶음, 여기 한 묶음. 맞나요? 두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의 획지예요? 두 개의 획지 이렇게 됐나 보죠. 이게 공법에서도 이거 아마 나올 거예요. 한 개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각각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올 건데요. 그런 거 나오죠. 공법에서도 나올 거예요.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 상업 지역에 있는 땅은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주거 지역에 있는 땅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 이상의 용도 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뭐 어떻게 그런 제한이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땅인데 이제 도시계획서는 그거 가면서 이렇게 저쪽은 방화지구고 이쪽은 방화지구가 아니고 이럴 때는 이제 어디에 규제를 받느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어디에 규제를 받아요? 각각 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방화지구를 원칙적으로 다 받아야 돼요. 건물의 경우는. 왜냐하면 불 나면은 그 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불이 나버리면 다 붙어버리지. 그 방화지구 저쪽에 있는 건 붙고 이쪽에는 안 붙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화지구와 다른 데 걸쳐 있을 때는 그때는 다 방화지구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원칙. 그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 방화벽을 설치를 했다면 그러면은 이제 따로 분리가 돼도 된다 이렇게 나오죠. 방화벽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 제한, 여러 용도 지구에 걸쳐 있을 때의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는 세상의 얘기죠. 인간 사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왜 네모난 이런 건물이라 해도 여기 네모난 요 거기에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못 짓게 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각을 지어서 건물이 이렇게 다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 이제 모퉁이 틀 때 이렇게 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건 건축선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건축을 할 때는 이 모서리를 뭐 어느 정도 이게 도로에 따라서 모서리 부분까지는 건물을 못 올리게 이렇게 이걸 올려야 돼요. 이거 들어와서 올려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서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건물을 선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모퉁이 틀 때 이렇게 안 보이거나 위험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또는 뭐 일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저걸 왜 저렇게 할까 복잡한데 한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누구든 다 편하게 하고 싶죠. 다 간편하게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뭔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럼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합리화를 할 수가 있어요. 설령 그게 아닐지라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하면은 훨씬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는지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더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암기할 게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럴 때는 이제 두 개의 획지가 되고요. 자, 이럴 때 감정평가할 때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감정평가할 때 이때 구분평가예요. 구분평가. 요 부분은 요 부분대로 원칙은 몇 번 하는데 원칙은 한 필지니까 한 번 하는데 가격 수준이 다르죠. 자, 가격 수준 같은 가격 수준은 그 한 번 하는 거고 요 같은 가격 수준 한 번 요 같은 가격 수준 한 번 이렇게 해서 구분평가는 키워드가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이때는 각각을 평가한다. 사실은 이거 지난주에도 했거든요. 근데 별로 기억이 안 나죠 또.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두 달 먼저 왔다고 해서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부터도 아니 근데 처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앞으로 두 달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조금 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른 두 개 필지에 하나의 건물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두 개의 필지에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 이럴 때는 필지는 몇 개 필지지만 비필지지만 몇 개 획지가 될 수 있다? 1획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필지 획지고요. 다음에 나지 건부지 하죠. 자, 나지 건부지.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건부지 그래요. 자, 지상에 건물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밑에 땅만 얘기하는 걸까요? 땅만 얘기하는 거죠. 건부지는 땅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의 건물도 얘기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까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복합부동산은 뭐하고 뭐를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부를 때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죠. 자꾸 복습하고 반복하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이걸 잘 알겠어요. 지금 수하게 반복을 했을 거니까 그죠? 처음엔 저도 마찬가지 잘 몰랐겠죠. 근데 얼마나 반복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한다는 걸 반복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혀 화도 안 나고요. 전혀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도를 통하는 게 꼭 산으로 가야만 도를 통하는 게 아니죠. 절에 가야 또 도를 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충분히 도를 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이거는 건물이 없는 땅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건부지의 경우에는 지상의 건물 때문에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땅값을 따지자면 건부지 가격이 더 높은 게 보통일까요? 나지 가격이 더 높은 게 보통일까요? 나지 가격이 더 높은 게 보통이죠. 이게 이제 더 낮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외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 예외적. 보통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에 많이 그렇게 된다 그랬죠. 지난 순환에는 제가 이 태백산을 말씀드렸어요. 태백산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원래부터 거기에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새로이 영업 허가가 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허름한 건물이더라도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게 낡아서 새로 짓고 건물 철거해서 새로 짓고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하던 사람은. 근데 없던 곳에 새로 짓고 영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허름한 집이라도 건물이 있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치 좋은 곳 같은 데 가면 대부분 그렇다고 보는데요. 경치 좋은 곳에 허름한 그런 주택이라도 그런 곳은 가치가 높아요. 그 헐고 새로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곳에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별장 짓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낮인데 낮이를 얘기할 때는 지상에 건물만 없는 게 아니고요. 표현을 할 때 사법상의 제한도 없다 그래요. 사법상의 제한도 없어야 돼요. 그 소리는 사법상의 제한이라는 것은 등기부상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나지는 지상에 건물만 없는 게 아니라 뭐도 없다? 사법상의 제한도 없이 깨끗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7쪽에 여섯 번째 줄인가요?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그 뒷부분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됐나요? 이거는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지를 일본에서는 이걸 갱지와 저지로 구분해서요. 갱지는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데
저지는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해요. 이건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갱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갱지, 저지 이런 구분이 없다고요. 예, 구분이 없이 그냥 예, 우리나라는 그냥 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갱지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어릴 때 예, 종이 깨끗한 종이 한 장 달라 그럴 때 갱지 한 장만 줘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 들어보셨다는 건 나이가 꽤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게 여기서는 땅지자죠, 땅지자. 갱지 할 때 그 지자는 갱지 한 장 달라 할 때는 종이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땅지인 거죠. 그러니까 갱지라는 거는 건물도 없고 예, 등기부상 깨끗한 상태의 땅. 이게 일본에서 갱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더 들어갔죠. 더 들어간 거는 중요도가 낮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예, 뜻을 묻는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지 건부지 했고요. 에,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맹지하고 대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괄호 속에 자루형 토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맹지와 자루형 토지 이렇게. 맹지는 뭐예요? 맹지는 도로에 접한 게 없는 땅. 도로에 접한 게 없는 땅. 이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자루형 토지는 어떻게 해요? 자루형 토지는 도로에 좁은 입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땅. 예,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맹지의 경우에는 예, 건축을 할 수가 없죠. 건축법에 가서 보시면 이게 앞에 이 전면 도로가 너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 입구의 폭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건물을 건축할 수 있죠. 예, 최소 몇 미터죠? 최소 2미터인가요? 얘가? 최소 2미터 정도는 돼야 아마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다들 표정들이 별로 건축법은 안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건축법 했나요? 했는데 이것만 안 했나 보네요. 이것만 안 했나 봐.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법집인지, 자, 요 내용들은 좀 쉬고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